안녕하세요. 온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입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제가 우리 목회자 우리 WCC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에 반드시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WCC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WCC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분은 목회를 1년 동안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같은 교단에 목사님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이단으로 고발당해가지고, 이단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서 이단이라는 말 나오면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WCC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WCC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WCC는 WCC, 월드, 쉽게 말하면 월드, 콘솔, 월드 콘솔 오브 철치 이런 뜻인데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뜻입니다. 말이면 세계 교회 협의회지 사실 알고 보면 세계 종교 협의회란 말이 더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계 150개의 나라가요. 많죠. 세계 150개의 나라가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요. 수로도 보면 인구가 5억 한 7, 8천만 명이 돼요. 굉장하죠? 5억 7천에서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7년에 한 번씩 이 대회가 열려요. 총회가. 대륙별로 7년마다 열리고 있고요. 여기서 WCC가 무엇이 문제인가 보면 이 강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겉으로 본 강조는요, 일단 좋은 말은 다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말이 뭐냐면 자연과 환경. 요즘 환경에 대한 얼만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권과 평등. 평등 인권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 막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에 관해서, 평등에 관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부르짖어요. 이단들도 보면요, 여기다 가입해가지고 세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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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상도 막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다 속는 거예요. 다 속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해요. 이걸 다 나누면 어떻게 되죠? 종교 간의 일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기에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 함께 일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인 모든 99%의 사람들은 이것을 옹호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최종 목표가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그래서 어느 종교든 절대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태동되었을까? 태동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마치면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사회가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인류 평화를 위하여 인류 평화를 위하여 종교 간 대치를 자제하고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고 교제하고 또 일치되어져서 인류 사이에 평화를 조성하자. 좋은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WCC가 태동하게 된 원인이고요. 그리고 목적도 세계 인류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WCC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WCC가 인류 사이에 유익을 끼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점입니다. 종교, 평화, 일치, 사랑, 인권, 자연, 환경, 얼마나 좋은 말들인가요?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를 이야기함으로써 종교 간에 싸우지 않고 평화가 조성되고 또 인류 사이에 좋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고 종교가요. 또한 정치적 힘을 얻어가지고 서로 기독교 지역에 보면 박해받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대화가 되니까 박해가 좀덜 받게 되는 좋은 점이 있어요. 있기는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많은 종교가 참여하고 기독교가 많은 우리 기독교 내에 단체들이 또 교단이 참석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왜 이걸 하기 싫어하느냐? 목숨 걸고 반대하느냐? WCC가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 말하면 못 알아먹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면 WCC가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을 훼손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은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뭐 교수님들이 일반 지금 뭐 어느 교단의 교수님들이 WCC는 좋은 것이라고 지금 이제 그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서로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도전을 해오고 그리고 또 함께 뭐 학교 지금 현직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뭐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랑 뭐 공개 토론을 하자. 뭐 우린 준비 다 돼 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WCC 좋은 점, 인본주의적인 것 얘기하면 너무 좋죠. 인격, 사랑, 뭐 모든 게 말하면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총회를 내용을 보면 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보면 자 1차에서 9차까지 얘기 좀 기록했어요. 10차는 우리 한국에 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볼게요. 1차 총회 때는 1948년 8월 3일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로 안건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인권, 평등, 사랑, 뭐 평화 다 좋잖아요. 자연. 그런데 그때 모여서 그들이 논했던, 주장했던 것들이 주로 무엇인가 보면 그 안에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나오죠?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1차 총회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세계 평화 때문에. 1,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대전이 끝마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도 그 당시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뭐 악한지 몰랐죠. 그 당시는 1948년입니다. 그 1차 즉 한국 전쟁 1950년이요. 이게 기점인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하여튼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이게요 주로 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총회도 보면 뭐 2차 총회 보면 세월호 사건들 유가족들 WCC 총무가요 지금 찾아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 항상 저렇게 어느 쪽에 편을 듭니다. 사랑, 인권 하니까 막 다 속죠. 3차 총회도 보면 1961년 7월 달인데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어요. 그때 논한 게 뭐냐면 마르크스 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죠. 1961년 7월 달에. 이거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성명서를 쓸 때는 말할 때는 그 모든 가치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채택했다고요? 마르크스 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다원 혼합주의도 이때 시도하고요. 그리고 신학이 나오는데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뭐 라틴신학이죠. 신학들이 막 탄생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그래서 주장한 게 뭔가, 강조한 게 뭔가, 모여서 의논한 게 뭔가 이걸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게 주로 모여서 의논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3차 총회 때는. 자, 4차 총회 때 보겠습니다. 4차 총회 때는 1968년 7월 달에 있었는데 스웨덴의 우살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주로 의논한 내용들이 공산 게릴라 지원하자, 우리 모금운동하자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오늘 영공적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면서 또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5차 때 보면 1975년 11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묵인하게 되죠. 왜 4차 때는 7년 전에는 도왔잖아요. 황금도 거둬들이고. 그런데 보니까 아, 이 게릴라들이 정말 악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안 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묵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성활동에 대해서도 묵인합니다. 동성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니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버젓하게 행하는데도 오히려 돕고 오히려 또 묵인하고 촉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6차 총회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드디어 이제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너무 이게 맞지 않다. 너무 강조하지 마라. 여기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일치가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드디어 이제 사탄의 역사죠. 예수 이름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예수 이름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983년이죠. 제가 86학번입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목적에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나누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1986년에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세계 종교 평화 기도회가 있었어요. 어디서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있었는데 그때 교황이 한 말을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교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모든 종교는 같은 그런 신 개념이며 같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각종 사탄 숭배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초청되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기 종교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계는 혼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종교 혼합 넘어서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부르드교, 조나스트교, 그리고 또 중국교, 또 바하마교, 또 불숭배교, 불숭배교, 또 다른 또 많은 배교자들 부두교 같은 이것은 뭐 사탄 숭배죠.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많은 점령순들 북인디언들의 무속신앙 우리도요 만신 가져갔잖아요. 일본의 저 만신주의 또 많은 그 유물론자들 숭배자들 아프리카의 볼치롱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갔어요. 자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주장했느냐?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것이다. 하나의 신이며 만물 안에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요 구원자 저희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왜?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가지고는 지옥에 가니까 죄 가지고는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체코 영화 동영상을 봐요.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하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안 십몇 년 동안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십몇 년이 뭐예요? 거의 한 20년 동안 못 봤어요.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빠가 영무원인데 그 배가 들어오면 그 다리를 올려야 되고 또 배가 지나가면 드러났다가 기차가 오면 또 내려야 돼요. 기차가 지나가야 돼요.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빠에게 왔어요. 그런데 아빠 기차가 오고 있는데 아빠가 아니 그 다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배가 또 때마침 배가 들어와요. 그 기차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아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급한 나머지를 자기가 레버를 내리겠다고 내려가서 그때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지금 그 안에 지금 레버를 만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면 그 안에 그 여러분 레일 안에
그 아이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빠가 얼마나 고민해요. 이걸 내리면 아들은 죽어요.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리면 아들은 죽고, 안 내리면 기차 안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결국 기차가 가까이 왔을 때 선로를 내리죠.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신이 돼 죽었죠. 그때 아빠가 울며 불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울고 있을 때 기차에 탄 사람들은 쭉 지나가면서 저분 왜 저러시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은 좋죠. 자연, 환경, 인권, 평등, 세계 인류 평화, 종교 일치, 대화하자. 하지만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게 다 같다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7차 총회 때 보면 1991년 2월이죠. 호주 캔버라 총회에 있었는데 그때 봐요. 무속 신앙이 막 접목시켰던 범신론적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온갖 그 종교의 자기들의 마크를 들고 옵니다. 다 같이 붙여놓고 하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거는 여러분 범신론적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또 8차 총회 때는 1998년 12월 3일에서 14일 동안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수 더 나가가지고 일부 다체제를 이제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걸 묵인하고 또 촉구하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죠. 비성경적인 일부 다처제를. 또 9차 총회에서는 2006년 2월이죠. 브라질 포르노 알레그레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성적 소수자들, 즉 동성애자들이죠. 그냥 동성애자들도 아니에요. 이들을 성직자들을 허락하자. 성직을 수임하자.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나 동성애자다고 그때 여러분 아예 그냥 알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 2월 달에 브라질의 포르네 알레그레에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WCC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걸 의논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오히려 묵인하고 촉구하고 괜찮다고 좋다고 오히려 설득하니 여러분 성경과 전혀 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맞습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용공 WCC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뭐 우리는 아니다고 얘기하죠. 공식적인 것들은 뭐 서류 같은 건 절대로 안 만들죠. 하지만 그런 것을 의논하고 서로 나누고 그것을 주제 발표하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WCC 우리 현재에 어떤 게 허구가 있는가? WCC 우리 요즘 오늘날에 그 결과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WCC는 성경의 절대성과 전도의 필요성을 부인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왜죠? 교리적 합의에 의해서 이룬 가톨릭과 이슬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같아요? 또 코란에 입맞추는 교황이 있어요? 힌두교 의식을 가톨릭 예배에 혼합시켜요? 뉴욕 부처상 앞에서요. 기도하는 가톨릭 신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톨릭, 이런 자들과 힌두교 의식하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가 같이 하나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 혼합입니다. 이건 배교입니다. 배교. 그래서 우리가 WCC를 부정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불상을 강단에 버젓하게 같이 놓고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 WCC 신부를 자세히 보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종교 통합이죠. 보시면.
두 손을 다 하나,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C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고 말을 하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배려심이 없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그것은 배타성이 아닙니다. 각 모든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각 종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걸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악하다 그래요. 배려심이 없고 또 종교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고 이렇게 그 종교는 추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배타적 배려심이 없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WC는 그때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타성이 많고 종교에 대해서 또 배려심이 없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W 정신에 반한다. WC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배려심이 너무 많죠. 그런데 신앙까지 팔아넘기는 거죠. 그래서 뭐 안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관계가 그리고 교리가 오직 성경의 진리 대신은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 볼까요? 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구원,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 그들은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배타적이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톡톡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능력, 지옥, 회개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 인권, 평등, 일치, 서로 환경, 그리고 또 나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걸 주장하죠. 그래서 WCC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 얘기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이것도 거짓말 허구죠. 왜 그럴까요? 그 증거로 WCC 기본 원칙제 1조를 보면 나타납니다. 기본으로 1조에는 WCC는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우호체로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적 소명을 함께 추구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말은 그렇게 그런 적에 쓰고 그대로 하느냐? 아니요. WCC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아닐까요? 그들 기본 원칙제 1조는 사도신경, 칼게이트 신조를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니케아 신조, 코지타드노플 신조를 그걸 채택해요. 사도신경도 필요 없고 요즘 우리 교회마다 사도신경 필요 없다는 교회,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매주 폐쇄당하고 뭐 1년 넘게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새가족부나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무엇으로? 급할 때 짧게. 사도신경이 제일 좋아요. 신앙 고백하기에. 못하게 해요. 사도신경, 칼키톤 신조 하긴 하지만 살짝 배제하고 니케아 신조, 콘스탄블로 신조 이것을 채택하죠. 두 번째 보시면 더 재밌는 것은 네스토리안. 네스토리안은 그 이단으로 판정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단을 절대 하지, 이단을 하지 않아요. 네스토리안은 이단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 다 WC 단체들입니다. 사도신경 없애자 줄 말하는 사람들 보면 WC 단체들입니다. 그 이단은 동방 종교의 뿌리로서, 네스토리안은요 동방 종교의 뿌리로서 WCC 회원이에요. 회원. 모두 우리 기독교 이단으로 매겼는데 아니 버젓하게 WCC의 회원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인성만 강조하는 네스토리안이 그 이단이 됐는데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판정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젓하게 기독교 WCC 회원 안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인성만 강조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네스토리안은 이단이잖아요. 그게 왜 거기 중심 동방정교의 회원으로서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 허구입니다. 허구. 우리가 이단 아니라 진짜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 WCC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 사회혁명가, 사회구원자, 그 가난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존재했던 해방, 흑인신학, 쉽게 말하면 여성신학, 남미신학, 라틴신학이죠. 그렇게. 그래서 멕시코의 유명한 교수들, 신부들, 목회자들, 그리고 뭐 해방신학, 흑인신학 이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또 우리 회원이 아니라 유언들이 유언들, 높은 사람들. 호세, 또 우루과이에 있는 후안 루이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은 WC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인데 그들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혁명가, 사회구원자, 해방, 흑인 저도 그때 열심히 이걸 공부했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서 알아요. 본 학교 공부보다도 이 공부를 더 우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은 한의 문화지 않습니까? 한 문화. 한오백년 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그래서 우리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래서 민중,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소외된 자, 예수님은 이들을 해방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해방하러 오신 겁니다. 그들 꼭 그렇게 경제적인 경제관으로 또 그런 육신적인 육체관으로 인본적인 관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유물론 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C는 공산 즉시 유물론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WC를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말하지 않고 절반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사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차, 2차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심지어는 하나님 엄마, 그게 또 맞다고, 또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구원에 관한 그걸 배제되고, 소외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배제시켜버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기독교 본질만 훼손하는, 그래서 우리는 WC를 반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운 금사가예요. 보기 참 좋죠. 사랑, 인권, 평등, 자연, 환경, 뭐 종교일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자, WCC는 공산주의와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죠. 이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이게 허구예요. WCC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주고 협력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의 사람들 그리고 투투 주교 나오지 않습니까?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오히려 해방신학이 라틴신학이 발생했던 그곳에서 더 많이 공산주의자들을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학이 미주로 독일로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 한국에는 교회들이 발전 부흥하다가 그 2세대들을 외국에서 대학 외국에서 뭐 석사 박사 공부하신 분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론적인, 지적인, 지식적인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WC 우리는 거리, 공산주의 거리가 멀다고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1차, 2차 때부터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돕고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1부터 하차제 각 총회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총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총회 1차, 2차, 3차 합쳐보면 전부 다 성경하고만 입에 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좋은 말로 뭐 말을 하면 먹히죠. 왜냐? 사랑, 환경, 평등, 인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먹히는 거예요. 자, 이 특투 주기 같은 옛날에 이분 영화도 많이 보고 저 책도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의 은혜. 그들은 교회관도 하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황 앞에 가서 아래 교황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아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저 사진을 본다면 저들의 모습을 본다면 통탄하고 아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신 분들 순교자들은 저 모습을 보면 아마 통탄할 겁니다. 예.
아마 살아오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통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나요? 우상숭배, 혼합주의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사를 다 보면 우리나라도 모든 전쟁사를 자세히 보면요, 모두가 우상과 혼합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기독교의 중요한 의제를 발제하지 않아요. 주로 무엇을,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탄, 마귀, 귀신, 지옥, 또 회개, 순종, 말씀, 이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로 무엇을 발제하냐면 정치, 문화, 사회, 그러면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러면 99%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거예요. 이 결과 우리 기독교는 그냥 한낱 미물에 끼치는 미신 같은, 또 어떤 의미를 보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저들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또 부처 이름으로, 또 대종교 이름으로, 또 다른 자연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도 아멘해요. 그 아멘이 아멘일까요? 저게 옳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NCCK는 동성애,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그 아니에요. 이번에도 빨리 포괄적 차별 금지법 빨리 시행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전부 다 제도적으로 동성애를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라고. 그렇지만 동성애를 이렇게 뒤에서 돕는 일을 자행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밀어붙이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WCC 하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세계교회나 WCC를 추구하는 교회들 대다수들을 보면 동성애를요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WCC예요. 그런 교회는 WCC 가입됐냐 교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추구하는 그 목사님 추구하는 그게 뭐냐,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포괄적 차별법을 그 지지하느냐 아니느냐, 공상 영공 유물론 사상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인데 아니 WCC 가입된 교단이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개신교 뜻을 알아야 돼요. 개교회란 말이에요. 개교회. 모든 중심, 모든 게 당회와 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교단은 그걸 추구할지, 교단도 소수가 정치하는 목사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반 대다수 목사님들은 아예 그 자체도 몰라요. 왜? 왜냐하면 신학교 갈 때 오직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섬기려고 간 거예요. 신학 공부를 여기서 배웠죠. 물론 잘못됐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거 아니구나. 오히려 싸워요.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이 아니더라고. 소수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뭐 교단 때려치고 나가면 어디로 가요? 또 다 WE 아니면 WCC인데. WCC 아니면 WE 아니면 NCK. 아, 없네 있다고요? 가서 보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욕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완전히 보면 얌몬주의예요. 기복주의. 막 교회 부흥, 막 물질에 현혹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후대들은 어떻게 목회자를 수습할 것이며. 그러면 다 그 교단이 가입 안 됐다고 사상 생각 자체가 WCC 생각인데요. 또 그 WCC 교단을 하는 교회도 전혀 다르게 그걸 싸우고 오직 주님께 회개하는 목사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교단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떻게 저걸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에 그건 아니다고 하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진짜 악은 적군 구분도 못하고 성경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분받는다.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이 왜 율법주의로 멸망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모든 복음이 이해되고 통달되어져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WCC에 가는 거예요. 한번 어디서 이렇게 배웠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먼저 이해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이 딱 갖추고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성경이 이해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보여요. 마치 잘못되면 유대주의처럼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렇죠? 여기서 하여튼 WCC 하나지만 제가 WEA, NCCK,
그쪽에서는 저를 많이 공격하겠죠. 많은 분들이 제게 또 초청하면서 그쪽에서 말이 초청이지 뭐 많은 이제 공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저는 이거는 별로 이거는 이미 드러나 사탄이 드러나 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회개치 아니하는 육체의 일들,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벨리알이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WCC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제도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은연 중에 다 지지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동성애 성직자들을 이제 안수도 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요. 또 안수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양성애자들, 젠더죠. 성전환자들도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WCC에 가입 안 된 교단의 목사들도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 안 했으면 그분은 옳은가요? 그런 결론이잖아요. 목사님, 통합직에 그러면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직 아니라 이 WCC에 가입 안 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요.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안수도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 지지하고 인권이라 그러고 평등이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는 그래서 구원 받나요?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WCC 운동을 하게 되면 교회들이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맞습니다. 이상하게 WCC 운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데 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도요, 나중에 보면 약해져요. 구원의 결과, 구원의 능력까지 상실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양상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WCC는 결국 프리메이슨 하부 조직이죠. 저 밑에 보시면 보이죠? 맨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WCC 마크입니다. 다 알고 보면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빕스테이트 다 이들 연결되어 있는 하부 조직입니다. 그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밥 먹고 사시려고 이런 걸 만들고 옳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기 편만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이승만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5인 이상 절대 못 모이잖아요. 제가 국회의 사당 앞에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저희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동성혼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못 모이게 해요. 그런데 백기환 씨 어제 죽을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거리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5명 이상 모이면 막 와서 경찰들이 제재하고 연행해 가고 막 그러는 반에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 오직 예수님 말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실외 밖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5명 한 10명 모여가지고요.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안전거리도 없고 2미터도 없어요. 그리고 모여있는데 거기는 안전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WCC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이상하게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 그들을 인정해주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좋은 겁니까? 백화점에는 그 많은 사람들 인원 제한 없이 2.5단계 있을 때 다 그랬어요. 2.5단계 있을 때 지하철에 그 선량 안에 칸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안전거리,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리 유지가. 근데 교회는 그냥 3m, 4m 떨어져가지고 그 큰 교회 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 20명이 왔어요. 예배드리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WCC화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용공화 됐기 때문에 WCC는 유물론 사상을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 뭐 동성애, 동성혼, 이것을 인권이라고, 사랑이라고, 평등이라고, 오히려 선한 이웃이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구원마저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WCC는 현대판 자유주의 신학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독교이죠. 자유주의 기독교죠.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칼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포스트 모더니즘 탈구조주의를 낳게 했고 혼합주의, 민족문화융화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민족문화융화주의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 민족만 중국 가서 보세요. 베트남 가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 용공화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물론 사관이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게 원인들이 어디냐? WCC 여러분 이런 문화, 이런 기독교의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모습이 과연 뭐 일반 정치인들, 일반 종교인들, 일반 국민들은 좋아하겠죠? 뭐 우리는 하나, 우리 사랑, 인류 일치, 인류 평화 좋죠. 인권, 평등.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유엔의 UPF를 보면 산하 종교 통합 기구가 바로 WCC예요. 놀랬죠? UN의 UPF의 산하 종교 통합 기구가 바로 WCC라니까요. 재밌는 사실은 거기에 의장이 통일교 문선명의 셋째 아들 문현진입니다. 참 이거 하나만으로도 WCC는 한국교회에서 WCC에서 탈퇴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가서 있습니까? 교수님들 어떤 말도 하시면 안 돼. 이런 데서는 그냥 우리가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단입니다. 어느 교단이 아직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교단이면 뭐 그 교단이 구원 없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잘못된 것인데요. 그 교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4년 5월 22일 날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와 신앙과 직제 협의에 동참하였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 저 하나님의 배교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신앙과 직제를 같이 협의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 많은 국민들, 많은 정치인들은 박수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인격자다. 정말로 인류를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다. 얘기했어요. 정말로 환경을, 인권을, 평등을 주장하는 훌륭한 분들이시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이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기야 당신들은 그것을 뭐 해방신앙, 민중신앙, 여성신앙,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럼 반대로 이해해 볼게요. 돈 많은 부자는 그분은 괴로움이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슬픔이 없나요? 소외가 없을까요? 굳이 돈, 경제, 물질로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유물론 사관,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그 장자기들은 자랑했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거짓, 이거 참 심각하죠. 우리가 우리 90몇 년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201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초원제를 해서 초원제는 무엇입니까? 진홍구시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무당들이 말하면 진홍구시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것이에요. 불러내는 의식. 여러분 우상숭배 미신이에요. 미신. 초원제는 무속신앙의 강신술에 의한 제사이고 이거 미신입니다. 귀신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7차 총회 때 1991년 7월 20일 개예배도 그것도 개예배 때 이 초원제를 했어요. 누가? 이아이대 기독교 학과 조직교 그 당시는 이아이대입니다. 지금도 유년 다른 신학교 있어요. 또 한 번 더 할 때는 또 2014년도는 또 한신대. 이 그런데 받는 학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는 91년도는 이아이대 기독교 학과 조직신학 교수였던 암흑의 씨가요. 초원식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갈의 애굽의 하갈의 죽은 영이요, 우리 아이의 영이요, 헤롯에게 살해된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영들이요. 그러면서 불러낸다고. 여러분 그 영이 옵니까? 그 귀신이요, 귀신. 이걸 이 자체가 미신이에요, 미신. 그것을 부족하게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단상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남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구원만큼은 믿음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함께 할 수 일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체코 영화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기차 안에서 그냥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또 지게 만들어. 그 항상 이게 해방신앙, 민중신앙, 소외된 자. 여러분 지금 소외가 아니라 그런 귀신이에요, 귀신. 무슨 죽은 자들을 불러냅니까? 이것을 기독교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 박수, 기립박수하고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예요. 저는 그래서 WCC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 저 91년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모습 보십시오. 이번에 2013년 백스코에서 하는 모습 보십시오. 뒤에 단상도 보십시오.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특히 진흥구슬 하고 있습니다. 또 WCC에 이슬람, 불교, 카톨릭 아직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WCC는 가입 안 되지만 그 이슬람 어떻게요? 불교, 카톨릭 전부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다 그 소속돼 있죠. 자 이렇게 정식적으로는 WCC에 그들이 가입되지도 될 필요도 없고 안 될 필요도 없는 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뭐. WCC는 이미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반개정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로 판명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통합적 교단은 나오셔야 됩니다. 통합적 우리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우리 귀하신 우리 장모님들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교회를 섬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옳다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을 우리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절대 이렇게 여기를 옹호하고 이것을 알고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 신앙이고 그리고 저는 통합적 내에도 우리 선배님들 바라보면 굉장히 오직 주님 바라본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부르짖으시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저 그렇게 배우고 선배님들 존경하고 또 일평생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저런 WCC를 좋다고 옳다고 인정하는 저 배교 혼합주의를 저것이 옳다고 저는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이 우리 총재들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씀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통합측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총재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빠른 우리 교회 통합측 나가자고 저에게 전화 많이 옵니다. 통합측은 WCC 교단 아니냐고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이쁜 성도님들 나갑니다 교단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옳을까요? 아니면 WCC 옳다고 거기서 용공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일부 다치지를 지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려고 하는 그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영적으로 묻어가지고 성도가 영안에 열려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옳습니까? 아니면 이걸 옳다고 주장하는
그럴 땐 목회자가 오릅니까? 그리고 총대님들께서는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자, 그대 보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저 교황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들, 막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제 눈에 보기에는 그냥 오줌을 질질 싸는 똥개로 보입니다. 죄송하다 표현을 후배가 이런 말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막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제가 무릎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선배님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했던 과거의 자태를 보시고 지금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보시고 세계교회도 좀 보시고 그래서 WCC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말은 그 하지만 정말 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탈퇴하는 반대하는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또 같은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십시오. 저거는 절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셔보십시오. 저게 과연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자, 우리 부산 백스코 드디어 10차 부산 백스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화려했죠. 엄청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최고로 풍성했다라고 자자찬 내지 실제로 가장 풍성했습니다. 왜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억울하게 문이 닫히고 교회가 이러고 있는데 백화점은 마음껏 인원 제한도 없고 식당도 마음껏 들어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식사 옛날부터 안 했어요. 작년 1월, 2월 달부터. 교회는 그 만명 예배당에 수명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무서워요. 지하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딱 붙어가지고 출퇴근하는데 마스크만 착용하면 안전하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게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서 발표했잖아요. 통계청에서 그리고 중앙중수부에서 그리고 질병청에서 세종청사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2월 1일 날 올해 이번 달 2월 1일 날에 며칠 전입니다. 예배 시간에 확진자는 거의 없었다. 자기들 입으로 실토했잖아요. 그런데 전국 43.7%가 기독교 예배 중에 일어났다고 언론들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리얼미터에. 어디서요? 누가요? 유물론자들이. 유물론자들 누가 지지하나요? 오늘 기독교 우리 내에서 누가 유물론 사상을 지지합니까? WCC 사상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그러고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뭐 동성애 목회자들도 괜찮다고 그러고 왜 인권이라고 근데 인권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말 들어보면 싹 넘어가요.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혼합주의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를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파괴자들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번에 백스코에서 두 번째로는 게이베시의 초혼제 했어요. 초혼제. 초혼제뿐만 아니라 유교 위령제까지 드렸다니까요. 뭐 전 세계 기독교인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폐예배 때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설교자 얘기 안 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동성애자도 초청됐어요. 동성애자들도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나처럼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과, 우리 동성애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미워하고 언제 그들을 타박했습니까? 그냥 그걸 포괄적 금지법 가만 놔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음성적으로 하잖아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더 역차별되잖아요. 역차별. 그런데 다른 이들도 나처럼 여러분에게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기대한다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가지고 뉴이지 같은 사상을 얘기하죠. 어머니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고 무슨 어머니 지구가 무슨 어머니 신음하고 있다고 자연과 환경을 얘기하면서
막 기립박수 받았죠. 다 보면 WCC 사상입니다. 사상. 네 번째 백스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행사에 우상 숭배자들과 손잡고 기뻐합니다. 이제 과연 교회 측을 예배라고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다섯 번째. 부산 백스코 대회에서는 강단의 예수님 상 그림 그리고 십자가 인디언 즉 라틴이미 인디언들 그들이 부두교 신들 각종 예배 자기 종교의 예물들 그 예식물들을 다양하게 갖다 놓고 무속 재료들을 다양하게 갖다 놓고 다양한 사적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저것은 혼합주의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구원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회개를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각종 종교 전시에 거기에 동성애 부스도 설치했어요. 또 불교의 중두를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우고 초청도 그럴 바에 강단에 불러가지고 강단에 불러서 뭐요? 말씀까지 들어요. 하나 돼야 된다고 하면서 저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영적으로 보시죠. 육신으로 보지 말고 어떤 일일까요? 일곱 번째 선교에 대해서 다 함께 생명으로 주제했죠. 의제했죠. 이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요. 뉴에이지 같은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왜 우리가 파송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그러면 선교사들은 왜 파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선교사들은 선교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연과 환경과 인권과 평등과 우리는 하나하나 이것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 남북 문제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핵 북한 없으면 안 된다. 오히려 남한에 있는 먼저 핵 물질을 없애야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내로남불. 평화요? 평화는 외세의 힘이 없어져야 남북평화가 이루어진다. 결국 미국 물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거 용공이에요, 용공.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권을 얘기한다면, 평화를 얘기한다면, 북한 인권을 얘기해야죠. 그 인권을 말하지 않죠. 교회는 남북한 교회 당국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여러분,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일어난 의제들입니다. 예배, 성경 공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해요? 근데 무엇을 지향합니까?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빼서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피상적인 것들만. 그래서 한국은 언제부터 WCC와 연관을 맺었는가? 194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WCC가.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막 문제가 있다 없다 막 갑신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된 겁니다. 1959년에 분열이 됐어요. 1990년에는 드디어 초혼제를 드리죠. 1990년대는 이제는 구속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감신되죠. 변선한 홍종수 교수님. 그때 제가 86학번 신학교 다닐 때에 야 정말 난리 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왜 저분들 좋은 교수님들을 그렇게 하느냐고 학교 당국에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이 사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낳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 거의 다 이제 한국에 이제 50대 이제 후반 60대 아니십니까? 지금의 한국이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철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볼게요. WCC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이요. 어떻게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 뜨거웠던 교회들도요. WCC가 사상이 들어가면 교회가 어떻게요? 예배가 죽어버리고 영권을 잃어버립니다. 왜죠? 귀신 역사니까. 왜 대형교회에서 WCC를 끌고 올까요? 왜 대형교회에서 WCC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끌고 오느냐? 그것은 WCC를 하게 되면 돈과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기관에서 대문짝처럼
본인들의 사진과 이름과 교회가 올라가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청와대의 종교인 모임에 우아하게 초청되어져서 설교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가종교자문위원으로 이촉되어가지고 그 명예는 대단하죠. 한국교회 대표자가 된 것처럼 행사를 하죠. 초청을 받죠. 그리고 대통령이 찾아와요. 조찬 예배를 찾아오고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예배까지 드려주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와, 참 대단하다. 막 즐기죠. 그게 베드민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모른 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자부하는 서울의 어느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일간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2년도죠. 그때 나는 WCC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해놓고요. 1년 후에 WCC 공동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게 명예스럽고 그때 그 이름 들어가려고 왜 그 지역에서 우리 좀 파주 운정이잖아요. 이 파주 땅에서 몇 사람만 들어가 이름 올리려고 그래야 그 명예와 이름 붙으니까요. 그리고 또 대단하게 인정되어지고 주변에 그 올라가려고 이름 넣으려고 얼만큼 돈도 많이 써가면서 했습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WC는 문제점을 아주 녹록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는 막 성로들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유튜브 같은 게 없을 때는 몰랐는데 유튜브 같은 게 있으니까 성도들이 눈이 뜨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빠져나오려고 내 이름 빼달라고. 그래서 WC 사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같으면 예 맞습니다. 모르고 오랬습니다. 나는 종역적이었고 육신적이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럼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저 목사 나쁜 놈이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지고 아 WC가 정말 악한 거였구나. 오히려 성도들도 회개하게 되는 목사님도 회개하게 되는 성도들도 영혼 구원이 바라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영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빼달라고 지금 난리에 빼달라고 해. 근데 뺄 수가 없어. 왜? 대한민국에는 WCC 어떤 뭐 사무 직원도 없고 뭐 공식적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존재 없어. 이름 빼달라 해도 뺄 수가 없어. 출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혹시 운영하는 브로그나 그 자기 카페는 안 빼죠. 왜? 빼줄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렇게 배교자가 이제 돌아서 이제 자기가 손해가 난다 싶으니까 또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빼주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원인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CC는 왜 대형교회를 앞장세웠겠습니까? 힘과 돈과 여론을 움직이려면 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자세히 보시면 여자는 교회죠. 짐승이 올라타죠. 재밌죠 처음에. 결국은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 오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들을 회개시키고 올바로 국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거를 같이 여러분 짐승이 올라타가지고 놀면은 그게 명예롭습니까? 절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 그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 눈치 보여. 특히 그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생명 바쳐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정치를 치부하냐 이겁니다. WCC는 대형교회를 앞장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믿는 우리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도교회연합운동 그 연합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운동 기도운동 하자 이겁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합운동 한다고 모아놓고 자기들 나 임원 회장 거기에 목줄을 메고 싸워요. 그게 바로 WCC 사상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청빈한 삶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살고 성도들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회개하며 올바른 기도연합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주신 자연과 인권을 평등을 사람을 정말로 등한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 WC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읽어보시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벨리알과 어찌 조화 있는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상관하냐.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